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볼 디자인은 패턴도 어려워요. 봉제도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레귤러 숄 카라 코트예요. 와우! 예뻐요. 입으면 뭔가 고급스러워요. 아, 이래서 명품이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나만의 명품 만들기에서 제일 어려운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할까 말까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명품 만들기 시간에는 맨날 쉬운 것만 할 수 없고 입어서 예쁜 옷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예쁜 옷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저거 꿈도 못 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같이 쉬운 옷들 그런 거 만들 거면은 그냥 사서 입는 게 싸잖아요. 고급스러운 옷을 내가 저렴하게 만들어 입으려고 우리 옷 만들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디자인은 레귤런 숄 카라 코트예요. 카라가 굉장히 넓은 게 포인트인데 굉장히 넓다 보니까 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카라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웅장하다, 좀 더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소매는 레귤런 소매로서 끝부분은 마트힘으로 굴려줬어요. 그리고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싱 파이핑이라고 해요. 일명 단추구멍을 기계로 뚫지 않고 손으로 만들어낸 미싱 파이핑을 사용했고 주머니는 큰 아웃포켓을 사용했어요. 자, 전체적인 코트다 보니까 큰데 포인트로 큰 아웃포켓을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끝부분을 스티치로 한 2cm 정도 스티치를 때려서 마무리했어요. 자, 전체적인 요척은 3마 정도가 들어가요. 54인치 이상 되는 원단으로 3마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시접을 한 1.2cm 정도 줬어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1.2cm 주시면 돼요. 자, 안단을 재단할 때는 안단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뒷중심에 카라 뒷중심에 선이 들어가지만 안에 들어간 안단 부분은 뒷중심에 골시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시로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안단을 한번 안에서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밑단들도 다 옆에 부분이 트임으로 굴려져 있기 때문에 안단을 이렇게 넓게 넓혀주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카라 부분이랑 밑에서 안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매도 이게 두 개를 붙여서 안단을 연결시켜 줄게요. 뒷중심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단을 만들어가지고 넓게 만들어야 돼. 트임보다 넓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웃포켓도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이는데 카라 부분 꺾이는 부분이 바이어스 부분이라서 잘 늘어나요. 그래서 다대테이프 하나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아웃포켓에 그 다대테이프 하나 붙여주고요. 겉에다가 표시해줄게요. 그 다음에 안단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도 다대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발라주세요.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라 앞마이라고 앞중심의 부분을 다 다대테이프를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대테이프를 쳐주시면 돼요. 자, 뒷중심도 목 부분 쳐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주머니 한번 아웃포켓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다가 두꺼운 광목을 하나 대고 위에서 스티치로 옷담수로 박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안쪽으로 광목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치접을 다 한 1.2cm 자르고 안으로 다 접어주신 다음에 옷담수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위에서 다려주면은 아웃포켓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사진상에서는 안에서 속에서 스티치로 안에서 박았는데 저희는 그냥 겉에서 스티치를 박게요. 스티치 끝 노르발을 사용해서 끝에서 0.5mm 정도로 스티치를 한번 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미싱 파이핑이라고 단추를 손으로 만드는 걸 해볼게요. 양쪽으로 11자로 이렇게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원단은 바이어스 원단을 네모나게 잘라서 대준 거예요. 그리고 11자로 박아주세요.
단추 구멍은 2.5cm 간격으로 11자로 지금처럼 박아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Y자로 이렇게 따져서 주머니 만들듯이 이렇게 Y자로 따준 다음에 뒤로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바이어스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땄으면 뒤로 원단들 다 넘겨주시고 모양을 만져주세요. 입술 모양을 딱 만져서 잘 다려주시면은 겉에가 입술 모양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는 몸판을 이제 박을 거예요. 뒷중심도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에 트임 위까지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박을게요. 소매도 트임 위서부터 해가지고 위아래로 앞판 뒷판 연결시켜 줄게요. 자, 소매를 다 박으셨으면은, 자, 소매하고 몸판하고 합쳐 볼게요. 소매를 잘 가지고 가서 몸판 안에다가 맞춰 볼게요. 자, 소매를 달 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옷담수를 먼저 한번 박아 보세요. 잘 맞네? 잘 달렸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한 2.5단수로 다시 한번 박아 주시면 되고요. 좀 남네? 좀 모자라네? 그러면은 뜯어서 다시 박을 수 있도록 초보자분들은 옷담수, 넓은 담수로 한번 박아주시고 또 한번 다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작은 담수로 박으면 뜯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를 전체적으로 박아주세요. 자, 소매를 다 박았으면 이번에 안단의 목 부분, 몸판에 목 부분, 카라 부분이죠.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카라 부분에 보면은 목 그 어깨랑 만나는 부분 다트가 하나가 있어요. 다트를 박고, 그 다음에 카라를 휙 휘어서 뒷목하고 지금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뒷목하고, 뒷중심하고 카라가 딱딱 맞는지 하고 살짝 낫지 넣고 뒷목하고 잘 맞춰 주세요. 이게 숄칼라가 뒷목하고 몸판 달리기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안단이 한 번씩 연결해 주시고요. 안단 밑에 부분 저희가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골시로 가려고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안단 밑단도 한 번씩 박아주세요. 밑단도 이거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밑단 따낸 거 있죠. 밑단 따낸 거에다가 다드테프 붙였던 애를 밑단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밑단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소매도 마찬가지고요. 자, 굴러가는데 잘 맞춰가지고 다대테이프 위쪽으로 잘 박아주세요. 자, 트임까지 딱 박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가봉 형식이기 때문에 안감은 안 났어요. 안감도 똑같이 자른 다음에 안단이랑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카라 부분하고 안단 부분하고 쭉 연결시켜 주세요. 안단 지금 목 부분 위서부터 해서 한 바퀴 쭉 돌려주시는 거예요. 안단은 꼭 심지를 다대테이프, 그러니까는 식사방향으로 그 심지를 잘라서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골시로 하다 보니까 약간 바이어스로 나와가지고 늘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꼭 식사 방향에 심지로 한번 붙여주시지, 안 그러면 늘어나가지고 미싱할 때 울어요. 자, 옆에 부분은 앞중심 안단 부분까지 다 박았으면은 시접을, 이거 카라 있죠? 카라는 몸판 쪽에 시접을 넘겨서 박고, 카라까지는, 그 다음에
안쪽에는 반대로 넘겨서 스티치, 시접 스티치 꼭 때려주셔야지 예쁘게 다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2cm 정도로 스티치를 제가 때릴 거기 때문에 스티치 노르발에 맞춰가지고 쭉 2cm로 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때리다 보면은 이게 납작하게 안 붙어가지고 한번 그 진우이, 그러니까는 실로 이렇게 고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매도 2cm로 스티치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도통 알 수가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영상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아, 이 부분 왜 없어? 안 감는 부분 없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림파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봉제도 봤는데 봉제도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엽선 받고 소매 박아가지고 몸판이랑 합치고 안단만 딱 달아주고 끝. 와우, 이렇게 쉽고. 안감 같은 경우 나는 안감을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안단하고 안감하고 연결하면 끝. 이렇게 생각만이라도 쉽게 도전해보고 싶은 디자인 레글런 숄카라 코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저 림빠가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